나라에서 사는 거라고! 응? 엄마랑은! 엄마랑은 말이 하나도 안 통해! 아휴,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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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해! 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아휴, 하여튼 우리 남편 닮아가지고 그런 거야. 아휴! 아,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 닮은 거 같은데? 아빠를 닮았지 당연히. 어차피 요루도 저녁이면 배고파서 들어올 거야. 흥! 아이고 오늘은 일찍 퇴근했다. 해가 떨어질 때쯤 퇴근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걸. 아유 집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여보 나왔어. 아유 리아야 빨리 요루를 찾아와. 찾아오라고. 아이 엄만 귀찮게 요루루도 금방 들어올 거야. 아니 여동생 걱정 되지도 않아. 아 여보. 아 여보 나 오랜만에 응? 퇴근했는데 어? 일찍 퇴근했네요. 요루루는 도대체 어디 있어? 아유 아까 뭐 자기 뭐 사달라는 거 안 사줬다고 삐져가지고 가출하듯이 막 뛰쳐 나왔잖아. 아유 빨리 동생 찾아 와. 엄마 나만 미워해. 아유 아이 오루루가 뭐 저녁에 들어오겠지. 어? 해가 떨어질 때쯤에. 아이 그래도 엄청 삐진 거 같아서 그렇지 리아가 오빠니까 동생을 잘 찾아올 거야. 그런가? 아유 해가 다 떨어지면 걱정되는데. 아 요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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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 요루루 때문에 이게 뭐야 이 저녁에. 아씨 어 요루루다. 요루루 빨리 가자니까 엄마가 찾아 빨리 가자. 어 뭐야 잠깐만. 아 왜 요루루 나 붕어빵 하나 사줘. 에? 아 사줘 붕어빵 하나 먹고 싶단 말이야. 되게 이 전원 사줘. 돈 없어 요루루 빨리 그냥 집에 가자 엄마 찾는단 말이야.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나 붕어빵 먹고 싶어 붕어빵. 아 싫어 싫어 빨리 가자니까. 하나만 사줘 딱 하나만 사주면 되잖아. 싫어. 아이 얘들아 응? 붕어빵 먹고 싶냐? 네 먹고 싶어요. 요루야 모르는 아저씨한테 함부로 얻어먹으면 안 돼. 아저씨가 사준 신나고 할 때 먹자. 그래. 아유 아저씨가 이 붕어빵 맛있는 걸로 사줄게. 아싸! 감사한데. 아 여기 붕어빵을 3개 주세요 3개.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 여기 하나씩 먹어. 아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 붕어빵이 최고야.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래 가자. 가야죠. 가자. 야 잠깐만. 왜요? 자식들이 이거 붕어빵을 먹었으면 이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와. 아니 저희 집 가야 되는데요. 빨리 와요.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아저씨 좀 이상한 것 같아 오빠. 뭔가 이상해. 빨리 와 이 녀석들아 빨리 와. 이 녀석들이 한두 번이었네요 이 녀석들이. 이거 붕어빵 감을 먹었으면 붕어빵 감만큼이라도 될 거 아니야. 아저씨가 사준다 해서 먹은 것 뿐인데 왜 이러세요. 이 녀석이 이거 붕어빵 감만큼 이래야 될 거 아니고 이거 붕어빵 먹었으면 알아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옷 갈아입어. 이녀석이 문이 왜 안 닫혀? 아 됐어. 뭐야 이게 진짜 너무 냄새도 나고 다 헤졌잖아 옷이. 됐지? 이 녀석들 이거 이제 붕어빵 간만큼 너희들이 일해야 될게요. 여기서 이제 동냥을 해야 되거든.
바로 이제 일을 하면 돼. 알겠지? 공장이요? 아저씨 거짓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녀석들 이거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동냥할지 몰라? 아이 자식들 이거 보다 보니 못 보겠네 이거. 잘 봐 내가 하는 거 보고 잘 따라해야 돼. 그만큼 벌어야 돼. 알겠지? 아이 자식들 이거 아이고 불쌍해라 이 할아버지. 아유 저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삼각김밥 사먹게. 1,000원 아니고 라면 사먹게. 아니 2,000원 말고 기왕이면 신라호텔 사먹게. 20만원만 비주세요. 아유 그래요. 이거 받으세요. 아유 불쌍한 아저씨. 아유 눈물이 다 나네 정말. 아유 예, 감사합니다. 내 아저씨를 사세요. 엄마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들 할 줄 알겠어? 네. 바로 해. 아저씨. 왔다시. 아저씨. 제발 한 푼만 주세요. 저희 집에 술만 먹으면 남동을 비우는 아빠랑 저희는 거들 또 남아요. 엄마가 계세요. 제발 오늘 저녁만 먹을 수 있게 1,000원만 주세요. 제발요. 불쌍하라. 이거 받으래요 이거. 아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쓰레기야. 성공했어. 됐어. 얼마 벌었어? 이만큼요. 아유 잘했어. 아유 이게 얼마야? 기다려봐요. 아유 이게 얼마야 이게? 근데 이 녀석들이가 나보다 이거 돈을 많이 벌잖아. 역시 어린애들이 감성 발휘하니까 잘 번다니까. 다른 녀석도 이런 거 골려가지고 돈 좀 더 벌어야겠다. 열마! 열마! 네 동생이 이렇게 많이 버는데 왜 너는 못 벌어 이 자식아! 나만 가지고 그래요! 자식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동생이 이거 붕어빵 까먹이 이거 벌었는데 너만 못 벌었어! 빨리 이거 벌어와! 저기 사람 온다. 한 푼만 접셔. 한 푼만. 아니 어쩜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 아 이거 받으려. 내 1년 동안 모은 돈이란다. 아니 어떻게 있죠. 어쩜 이렇게 생겼니. 아니 세상에 저 나이에 모근이 다 죽다니. 넌 100% 탈모로구나. 아유 2년치 월급이란다네. 이거 받으렴. 아유 어쩜 머리가 탈모라니. 저 나이에 모근이 없다니. 너무 못생겼어. 얘들아 너희들 거짓니? 네. 아줌마가 있는 돈 다 줄게. 이거 우리 아들 수술비 수능비인데 아줌마가 있는 거 다 줄게. 수능비는 안 되겠다. 너무 못생겼어. 이 나이에 머리털이 다 빠지다니. 무슨 피부는 또 갈색에다가 선텐을 얼마나 한 거야. 너무 빠였어. 많이 벌어. 미안하다. 내가 내일 돈 좀 받아줄게. 유리야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생겼어? 응 좀 많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저씨가 지금 들어갔잖아. 이 틈을 타서 도망치자고. 그래, 지금이야. 가자. 아니, 얘는 어디 갔어? 야, 이 자식들아, 어디 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아무도 안 계세요? 살려주세요. 들어오렴. 어떤 아저씨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빨라? 어디 갔어, 이 자식들아? 여기가 아닌가? 어디 갔어, 얘네들? 오, 살았다. 진짜 다행이야. 아줌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행이구나. 안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갈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어서 들어오렴. 야, 근데 요루루 엄마한테 뭐라고 만나게 말하게? 어차피 뭐 잠깐인데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 그럼 가자. 실례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얘들아, 배는 안 고프니? 예,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줌마가 먹을 것 좀 차려줄게.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밥 먹으렴. 감사합니다. 오, 진수성찬. 오, 잘 먹겠습니다. 완도 맛있겠다. 얘들아, 배부르니? 잘 먹었구나. 얘들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여기서 자고 갈래? 그래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빠,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 어차피 늦었잖아. 맞아, 아주머니가 저렇게 친절한데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 여기 안에 침실 있으니까 여기서 푹 자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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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자자, 요루루. 그래. 진짜 근데 오늘 너무 힘들었다. 붕어빵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냐고.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 마. 나도 이제 자야겠어. 아, 잘 잤다. 아우. 아, 진짜 잘 잤어. 아유, 아주머니 있었으면 내가 또 인사하고 갔을 텐데 아주머니 어디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어제 맛있는 밥도 차려주시고 잠자리도 준비해주시고 인사 못한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쉬워 아주머니. 집에 가자. 얘들아, 너는 설마 어젯밤에 여기서 잤니? 네, 여기서 잤는데요. 여기서는 자면 안 돼. 여기 진짜 위험한데. 뭐가 위험해요? 이렇게 깔끔한데 무슨 소리세요? 얘들이 아직 잠이 덜 깼나? 너희들이 나온 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여기는 엄청 이쁜 아줌마가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여기서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되게 따뜻하고 깔끔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잤다고? 아닌데? 너무 다르잖아. 얘들아, 빨리 나와. 얘들아, 빨리 나오렴. 거의 위험한데야.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된 데는 한 3년 전이었지. 어떤 아줌마가 여기서 살다가
아이를 유산을 했는데 그 슬픔을 못 참고서 여기서 자살을 했단다. 그래서 여기 폐가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소문이 떠돌고 다니거든. 아닌데 분명 아줌마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폐가에서 산 거야? 애들아,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하니? 나도 무섭단다.